저번에 그런 거 못해요. 추석에 급번개를 했던 호령이 모셔서 빨리 왜 다녀? 아, 그 형님이 하셔야지. 아, 뭘 내가 해? 오늘 주인공은 아빠 목소리 좋잖아. 어, 형님 목소리 좋아. 좋아. 어. 또 멘트를 만들어야 돼. 어, 형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소란이 기뻐진다는 기념하여. 오늘은 잠깐만. 괜찮아. 잘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되면 하세요. 오늘은 엔젯 트윗 터. 오늘은 엔젯 트위터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아, 생신은 무슨 생신이야? 생일이지. 생일을 맞이하여. 거기다가 내 친구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환송 파티. 오늘은 엔젯 트위터님의 생일을 맞이하고. 맞이하고. 아, 엔젯 트위터님의 남편의 친구분이 이번 일요일 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맞이해서 조촐하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특별한 메뉴입니다. 어떤 걸 설명하시나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방건 오징어고요. 요거는 뉴질랜드에서 잡히는 오징어로 만든 물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도 추석 특집에 잠깐 선보였던 도미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엔젯 트위터님이 만드신 돼지 양념갈비. 맞나요? 포크립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엔젯 트위터님 생일을 맞이해서 직접 끓이신 미역국을 한 사발씩 지금 드링킹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촐하게 모인 자리인데, 또 뉴질랜드는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노동절 연휴가 끼어서 롱 위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와서 낚시 타고 낚시 여행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많이 올라가는 것을 제가 아까 일을 마치고 뉴질랜드와 오클랜드로 돌아오면서 연휴를 즐기러 많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을 봤습니다. 저도 내일 불가리아 친구와 새벽에 낚시를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언니도 바다 불가리아 가야 돼. 여기서 한 3시간 거리 베이오브 아일랜드로 킹피쉬하고 큰 도미 잡으러 갈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연휴를 처음 시작하는 첫날에 즐거운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한 잔 깨뜨리면서 저녁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라,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감사합니다. 자, 서방님이 이화생도 막 열심히 드시네. 저는 먹금도 인생도 잡는데. 아, 내가 요리를 하러 갔는데 신랑놈 해야지, 신랑놈. 신랑님 노래하세요.